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영풍이란 회사와 고려아연이 대체 무슨 관계길래 경영권을 놓고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엮여있는 주식, 상장 주식수는 주식은 많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또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그 오래 전부터 시작됐는데요. 가장 최근에 모멘텀이 된 사건은 추석 연휴 직전이었죠. 지난 13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딱 일주일 전에 영풍그룹이 국내 최대 사모펀드 회사인 MBK 파트너스와 함께 기자회견을 엽니다. 13일 날 갑작스럽게. 그러면서 MBK 파트너스와 공동으로 고려아연 지분을 공개 매수하겠다. 주식시장에서 직접 사들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언하면서 이 사건이 본격화됐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뒷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영풍그룹의 고문을 맡고 있는 장형진 고문인데요. 영풍그룹의 실제 창업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세 경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문 역할로서 장영진 고문이 그룹의 핵심적인 지금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이 MBK 파트너스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13일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75년간 영풍그룹과 고려아연은 75년간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있어왔던 그룹입니다. 사실은 같은 황해도 출신의 창업주들이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영풍그룹에서 고려아연이 새로 출범하게 되고요. 두 회사를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서 75년간 공동 경영을 해오다가 이 정경진 고문이 지난 13일에 두 가문의 공동 경영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워딩하면서 사실상 두 가문의 결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런 표현 자체는 3세로 넘어간 상황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주 간에는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3세 경영인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 간에는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굉장히 긴밀한 유대관계로 같이 공동경영을 해왔지만 사이가 뭐 그렇게 이렇게 가깝지 않은 오촌관계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오촌관계인 3세 경영으로 오면서 두 가문의 어떤 그 공존이 사실상 결별을 선언하는 시간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영풍그룹은 사이좋게 나눠가졌던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우리가 직접 가져오겠다라는 어떤 그 고려아연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분 구조로 보면 고려아연의 전체 지분의 34%,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34%를 고려아연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33.9입니다. 9%를 고려아연의 최 씨 일가가 가지고 있고요. 영풍그룹의 장 씨 일가는 33.1%, 그러니까 러프하게 34대 33으로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데요. 단 1%포인트 차이입니다. 그 경영권을 가져오겠다. 라는 게 장영진 고문의 공식 선언이었다. 지난 13일 선언이었다라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있었던 공시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럼 어떤 형태로 경영권을 영풍그룹이 고려하는 그 경영권을 최 씨 일가로부터 가져오려고 했는지를 여기 공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풍그룹의 공시인데요. 고려아연 보통주를 시장에서 인수하겠다, 공개 매수하겠다라는 거고요. 전체 발행 주식수의 약 6.98, 그러니까 러프하게 7%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 내지 최대 14.6%를 시장에서 직접 사서 아까 말씀드린 34대 33의 지분율을 뒤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아연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 영풍그룹은 영풍정밀이 가지고 있는 영풍정밀은 지금 고려아연 지분을 1.58% 가지고 있거든요. 영풍정밀의 경영권까지 인수해서 고려아연의 지분 1.58%를 같이 가져오겠다라는 뜻을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돈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뭐 적게는 2조, 많게는 3조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실탄을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뒤에서 그 돈을 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개 매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추후에 필요에 따라서 MBK 파트너스가 영풍그룹으로부터 고려아연은 전체 경영권을 사갈 수 있는 콜옵션 계약도 동시에 맺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오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다음에 지금 현재 지분 구조를 보면서 그럼 좀 디테일하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4대 33이라는 지분율이죠. 33.9니까 러프하게 34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영풍은 33입니다. 그래서 MBK 파트너스가 영풍 쪽과 결탁해서 지금 34대 33의 지분율을 뒤바꿔 보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변수들이 좀 있긴 합니다. 최 씨, 고려아이언 그 최 씨 일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은 15.6%에 불과하고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5호 지분으로 확보했던 현대차, LG화학, 한화그룹의 5호 지분까지 합칠 경우에 34%라는 거고요. MBK 파트너스는 지금 이 지분이 사실상 최 씨 일가를 지원하는 5호 지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최 씨 일가는 5호 지분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칠 경우에 34%가 된다라는 거고요. 장 씨 일가 같은 경우는 영풍, 주식회사 영풍이 가지고 있는 지분, 일가가 가진 지분을 다 합쳐서 실질적으로 장 씨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상 33%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33%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BK 파트너스가 확보한 펀드의 자금을 통해서 지분을 시장에서 25.4% 기타주주 지분을 사올 경우에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분쟁, 경영권을 뺏어가려는 장씨 일가가 최씨 일가로부터 경영권을 뺏어가려는 이런 움직임이 왜 나타났는가? 사실은 두 그룹의 그 공동 창업부터 그 이후의 갈등, 분쟁 상황까지 좀 히스토릭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지를 한번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요 다음 그래프 보시면 고려아연 최씨 일가, 영풍 장씨 일가, 그래서 최씨 장씨 일가로 저희가 명명을 하겠습니다. 분쟁 일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49년에 황해도에서 같이 태어났던 장병희 씨, 최기호 두 회장이 공동 창업주였거든요. 영풍기업사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합니다. 초창기에 영풍기업사는 농수산물을 주로 수입하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의 비철금속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정도 그 어떤 아까 무역상 역할을 했던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계속 같이 이제 경영을 해오다가 1974년도는 어떤 해입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제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비철금속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구리, 아연 뭐 등등요. 그러면서 재련하는 비철금속을 재련하는 수요가 많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합니다. 그래서 설립하고 난 이후에 장씨 일가는 원래 가지고 있던 영풍그룹을 계속 경영하게 되고요. 최씨 일가는 고려아연을 경영하는. 그래서 한 지붕에서 시작된 회사지만 두 가족으로 계속 이렇게 공동 경영을 해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창업주 2세까지가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분쟁이 시작된 게 2022년입니다. 창업주 3세 최윤봉 고려아연 회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두 회사 간의 지분 경쟁이 본격화됐다라는 겁니다. 자, 2022년도 2023년 사이에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내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유상증자와 자사주 수합을 통해서 현대차, 한화, LG화학 등을 우호주주로 끌어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 회장은 본인이 직접 지분을 사기보다는 백기사를 통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전략을 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고려아연이 고려아연이라는 그 알짜배기 회사의 경영권을 확고하게 굳히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영풍그룹에서는 좀 그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겠죠. 그래서 영풍그룹은 알게 모르게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고려아연 지분을 사들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식회사 영풍과 장씨 일가가 고려아연 지분의 33%까지 계속 늘려왔던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올 2월이 되면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아연의 그 재련 사업만 가지고는 사업의 확장성이 별로 없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주목되고 있었던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그린 수소 분야에 본격적으로 신규 사업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금 확보를 위해서 배당을 줄이고 그래서 정관을 통해서 이런 그 주주총회 그 결산 배당을 줄이는 축소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영풍은 반대하게 되죠. 왜냐? 영풍은 굉장히 보수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그 회사였는데 한 해에 고려아연으로부터 고려아연 지분은 33% 갖고 있으니까요. 고려아연으로부터 500억 내지 1000억 정도의 배당을 받아서 그 현금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영위해왔던 회사인데 고려아연이 배당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영풍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려아연의 그 상정했던 결산 배당 축소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요. 그러면서 두 회사 간에 갈등이 본격화됐다라는 겁니다. 실제 주총에서는 고려아연이 주장했던 결산 배당 축소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편을 들어줬기 때문인데요. 고려아연의 신규 사업 진출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번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올 6월입니다. 고려아연이 설인상사라는 회사의 이사회를 장악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설인상사는 영풍그룹의 계열사거든요. 그런데 설인상사는 영풍그룹과 고려아연의 동업 경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설인상사는 주로 물건을 수입하는 회사인데요. 원자재를 수입해서 고려아연의 제련 사업에 원자재를 대주는 역할도 하고요. 고려아연이 그 재련한 그 상품들을 해외 수출하는 역할도 동시에 했는데 설인상사, 영풍이 가지고 있던 설인상사의 지분을 고려아연이 가져오면서 이사회를 본격적으로 장악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려아연과 영풍그룹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그런 어떤 결별의 상황까지 몰렸다라는 거고요. 그에 대한 반격으로 영풍그룹이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영풍그룹, 그러니까 그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려아연 자체적으로도 계속 여론전을 펼치면서 동시에 정치권 또 그 영풍그룹이 고려아연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울산시 그다음에 시민단체, 소액주주 등까지 동시에 지금 반발하는 그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최윤범 회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가의 기간 산업이자 비철금속 세계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MBK 파트너스라는 기업 사냥꾼과 함께 적대적 M&A 형태로 인수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행태라고 공식적으로 좀 비판을 하면서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져갈 경우에 나중에 해외에 우리의 핵심 사업을 재매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그 본인의 입장을 강하게 좀 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울산에 사업장을 고려아연 사업장을 두고 있는 그 김두겸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50년간 울산과 함께 해왔던 고려아연은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여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이 향토 기업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1호로 고려아연 주식을 직접 매입하면서 울산 시민들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한 주식 사주기 운동을 펼치자라고 계속 여론전을 지금 펴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조 같은 경우도 어제 성명서를 공식적으로 내면서 본인들의 일자리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약탈적인 그 사모펀드의 공개 매수를 중단하라는 촉구를 했고요. MBK 파트너스의 종로 본사까지 쳐들어가서 공개 매수에 반대하는 시위를 규탄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론 전체적으로는 MBK 파트너스와 영풍그룹을 조금 몰아세우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요. 이에 대해서 영풍그룹과 MBK는 이런 어떤 분란을 무릅쓰고 왜 공개 매수라는 방법을 택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다음 그 차트를 한번 보시죠. 어제 마찬가지로 MBK 파트너스가 김광일 부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우리가 왜 고려아연의 경영권의 문제를 삼고 있고 고려아연을 경영권에 가져오려고 하는지를 정당성을 설명했는데요. 순차입금, 지금 최윤범 회장이 본격적으로 취임한 이후에 순차입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회사의 순현금들이 소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함께 봐야 될 부분들은 순차입금이 줄고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고요. 캐펙스가 늘어나고 있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라든지 수소, 그린 수소 부분에 신규 투자를 많이 하면서 투자가 늘어나서 순차입금이 늘어난 것이지 실제 영업상의 현금 흐름을 보면 현금 흐름은 여전히 좀 양호한 흐름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 파트너스는 순차입금의 증가, 순현금의 소진 이런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경영권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좀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온 이후에 최운범 지금 회장을 일단 해임하는 계획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여론으로 보면 고려아연을 인수하려고 하는 영풍그룹과 MBK 파트너스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조금 더 우세한 편이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최윤범 회장과 공적인 어떤 업무 때문에 한 시간 이상 심층 그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최윤범 그 회장이 글로벌리한 그 흐름들, ESG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또 그동안 굉장히 늘어났던 중대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인사이트와 사업의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풍부한 걸 많이 봤었는데요. 경영 능력에서 보면 고려아연의 그 최 회장의 경영 능력을 사실 폄하하는 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 굉장히 보수적인 경영 그러니까 재무 정책 경영 그 지표를 유지하고 있는 영풍그룹 입장에서 보면 늘어나는 차입금 부담감이 고려아연의 문제. 다 이렇게 좀 그 지적할 수밖에 없는 둘 간의 어떤 그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고려아연의 최 회장이 지금 이렇게 그 공격,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라고 공격에 나선 영풍그룹과 MBK 파트너스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최윤범 회장 같은 경우 어제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그 임직원들에 대한 입장문을 좀 냈는데요. 그 글에서 외국 기업들과 소통을 하면서 며칠간 많은 고마운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항할 계획을 짜고 있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실제 17일 날 당일치기로 일본에 찾아가서 지금 몇몇 매체에 들리는 얘기로는 소프트뱅크를 만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 싸움에서 승리를 위한 백기사를 그 찾기 위한 작업을 지금 혈안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 회장 측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몇 가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펀딩, 백기사로 확보해서 외부 펀딩을 통해서 고려아연 주식을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대한 공개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백기사로 확보해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사주 물량이 한 2.8% 되는데요. 자사주 물량을 백기사에게 넘겨서 우호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적은 자금으로서 고려아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고려아연 지분 1.85%를 가지고 있는 영풍정밀 지분을 추가로 매수해서 MBK 파트너스가 영풍정밀의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전략이 좀 그 유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이에 필요한 자금 1조 원 정도를 어떻게 최윤범 회장이 확보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한투증권, 제가 알기로는 김남구 한국금융지주회장과 최윤범 회장이 굉장히 막역한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한국투자증권이, 한국금융지주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백기사로 나서기로 했다라는 그 일부 썰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한투증권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무대응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2조 원이 넘는 자금 여력을 가진 확보하고 있는 영풍그룹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국내 최대 그 금융투자회사인 한투증권이 백기사로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앞으로 고려아연 주가, 영풍정밀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부분 같은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최윤범 회장이 어떻게 자금을 확보해서 대한 공개 매수에 나서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볼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 4% 정도 주가가 뛰고 있고요. 지금 한 74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 지금 공개 매수하기로 했던 공개 매수 가격이 MBK 측의 공개 매수 가격이 66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 보니까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가나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굳이 공개 매수에 응할 그 메리트가 별로 안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공개 매수가를 추가로 상향 조정해서 지금 현 시세에 가깝거나 그거보다 높은 그 공개 매수가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시장에 풀려 있는 고려아연 주식을 사들일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7.6% 지분, 또 의결권이 배제돼 있는 자사주 2.4%
내지 2.7%. 이 물량을 제외한다고 하고 보면 전체적으로 고려아연의 유통 물량은 23%가 채 안 되거든요. 전체 발행 주식 수에. 그렇다면 그중에 14% 넘는 주식을 과연 MBK 파트너스와 영풍 측에서 사들일 수 있느냐. 굉장히 좀 그 지금으로서는 조금 회의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MBK 파트너스는 국내 대기업의 고려아연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에 국내 대기업에 재매각하겠다라고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그렇다면 시총이 10조가 넘어가는 고려아연의 전체 경영권을 사갈 수 있는 국내 대기업이 과연 있을까? 또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72만 원, 74만 원까지가 있는 고려아연의 그 주식을 공개 매수하기 위해서 66만 원에서 추가로 공개 매수가를 높여서 나중에 국내 대기업이 재매각할 경우에 과연 MBK 파트너스가 만질 수 있는 캐피탈 게인은 얼마나 될지 좀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MBK 파트너스도 무턱대고 공개 매수가를 상향 조정하기는 좀 버거울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서 공개 매수를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치적, 여론적 압박 이 부분도 MBK 파트너스와 영풍그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그 공개 매수 가격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고 최윤범 회장이 공개 매수 대항 공개 매수를 하기 위해서 고려아연을 더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주식에 배팅하는 전략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향후에는 세 가지 변수가 있겠죠. 공개 매수가 일단 성사될 것인가 하는 성사 여부, 그다음 공개 매수 가격이 상향 조정될 수 있는지 여부. 또 최 회장이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옵션 중에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주가는 굉장한 변동성 국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